1년에 1200개 이상의 집을 소개하는 대한민국 1등 부채자 반갑습니다. 부천지 팀장 박가입니다. 자, 오늘은 부천시 송내동에 나왔어요. 송내동 하면 제가 항상 나홀로 아파트 빌라만 올렸었는데 현장이 몇 개가 없었습니다. 동네에 비해서 현장 신축 분양 현장이 많이 적었기 때문에 촬영을 그동안 많이 못했었는데요. 기분 좋게 신축 아파트 등인데 하이엔드 형식의 고급스러운 아파트가 올라왔습니다. 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1층에 필로티 구조가 되어 있고 기계식 주차장을 활용한다면 세대별로 한 대씩 100% 나와요. 자, 1호선 하면 철길 때문에 지하철 지나가는 소리 들리는 거 아니냐 걱정 많이 하시잖아요. 여기는 철길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안쪽에 있기 때문에 조용한 주택가 안쪽에 있다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의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형식의 신축 아파트 궁금하시죠? 저와 함께 집 보러 가시죠. 바까 바까. 자, 부천시 송내동에 하이엔드 형식의 아파트가 오픈을 했습니다. 기분 좋게 전실부터 설명드리면 신발장 하나 둘 셋 넷 다섯 칸. 여기는 앉을 수 있는 시트. 네. 시공되어 있고요. 중문 설치되어 있고 일가사동 버튼이 있습니다. 근데 이 중문이 유상 옵션이에요. 아. 근데 중문이 유상 옵션. 중문이 유상 옵션인데 네. 124만 원 들어가거든요. 네. 저희가 해드릴게요. 받아 냈습니다. 이거 고스톱 기능이 있는 거예요. 바까 바까. 매무새를 전시에서 이제 보는 거는 끝났습니다. 중문 열기 전에 여기서 매무새를 다듬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안쪽에 3번방부터 살펴보시죠. 자, 3번방이 3번방이 아니에요. 3179에 2722. 향 자체가 남향이에요. 남향. 방, 거실, 방 다 남향입니다. 네. 그리고 위에 에어컨 들어가고요. 자, 북방이장 여기 설치되어 있습니다. 열어놨어요. 무상 옵션입니다. 오, 빌트인이다. 그리고 또 그렇죠, 빌트인이에요. 안쪽으로 이렇게 들어가 있어서 공간을 잡아먹질 않네요. 그리고 이 안쪽은 화장실 대피 공간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문 안쪽에도 이런 공간이 있다는 걸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이 안쪽으로 좀 깊숙하게 파져 있어갖고 네. 공간이 이거 쓸모 있는 공간 되겠다. 자, 이렇게 한 번만까지 보셨고요. 메인 욕실을 보여드릴게요. 자, 욕실 같은 경우에는 포슬린 타일이 들어갔고요. 매립식으로 된 스테인리스 제품이 들어갔고 코너 선반이 안 보이잖아요. 지금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매립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깔끔하고요. 깊이감이 일단 상당하고 세면대 양변기 설치되어 있고요. 거울형 수납장에 선반도 이렇게 꺾어져 들어가져 있습니다. 전체적인 화장실 내부 컨셉이 실내 내부와 동일해요. 자, 메인 욕실 보셨고요. 벽면이 다 포슬린 타일로 들어가져 있는데 요거를 강조해 달라고 현장 분양 이사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자, 수납 공간이에요. 보통 여기에 정수기나 커피포트 같은 거 올려놓을 수 있게 이렇게 공간을 만들어 놨는데 왜 정수기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안쪽에 배관이 들어가져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장점이 있기 때문에 공간 분리를 더 신경 썼다라고 어필을 해달라고 하셔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순서상 2번 방 보여드릴게요. 자, 2번 방인데 3번 방과 사이즈가 거의 비슷해요. 3163에 2751 나옵니다. 그리고 위에 빌트인 옵션에 실크 벽지가 투톤으로 시공되어 있어서 눈 피로감도 덜하고 거부감이 일단 없고요. 마찬가지로 창문도 큼지막하게 아주 잘 시공되어 있는 모습이에요. 여기도 남향이에요. 자, 이렇게 2번 방까지 보셨고요. 위로 쭉 올려주시면 복도식 공간으로 가는 라인 조명 등이 일자로 쫙 되어 있어요. 시원시원하게 빠졌고요. 그러면 거실부터 살펴드릴게요. 자, 여기 현장 자체가 이 타일 한 장이 60cm예요 지금 이 거실 폭 하면 7장 정도 들어갔고 약간 남는 공간도 들어가군요. 거실 폭을 한번 재드리면 4300 정도가 나오네요. 그리고 위에 빌트인 에어컨 옵션이고요. 우물형 천장에 실링팬이 들어갔고요. 안쪽에도 간접 조명 등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뻥 뚫린 조망을 자랑합니다. 여기가 남향입니다. 좀 특이한 게 우드톤 있잖아요. 지금 뭔가 지금 공간 하나가 안 보이지 않아요? 저 문고리 하나 보이는데. 바까 바까. 이렇게 열면 안방으로 들어갑니다. 자, 안방 살펴보시죠. 생각보다 괜찮지 않아요? 3400에 3400. 이 침실 공간만 딱 3.4, 3.4가 나옵니다. 괜찮다. 네. 지금 이 베드롤에도 이렇게 쫙 깔려져 있고 큰 침대 놔도 무방하고요. 네. 그리고 위에 에어컨 옵션에 안쪽에 이제 베란다가 있어요. 세탁기 건조기는 여기에 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군데 더 있어요, 이게. 네, 맞아요. 네. 네, 그래서 그냥 뭐 플라시더 쓰시라고 여기 부을러 공간입니다. 이런 공간도 아주 깔끔하게 잘 시공되어 있고요. 여기가 보일러실은 환기가 중요하잖아요. 루버 셔터까지 아주 깔끔하게 시공되어 있어요. 실외기가 이쪽에 들어가겠네요. 자, 이렇게 침실 공간 보셨고 이제 부부 욕실 쪽으로 이동해 볼게요. 자, 부부 욕실에 이렇게 공간이 만들어져 있고요. 북방의자는 아주 잘 설치해 놨네요. 이것도 아주 깔끔한 모습이고요. 자, 부부 욕실 들어가 보겠습니다. 부부 욕실도 컨셉이 똑같은 게 포슬린 타일이 다 들어갔습니다. 역시 고급스러운 하이엔드 형식이라든지
컨셉이 동일하고요. 세면대 양비까지 아주 잘 설치되어 있네요. 안방까지 모셨고 주방을 볼 차례인데 제가 한 가지 빼먹은 설명이 있습니다. 자, 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싹 닫으면 자동으로 딱 걸려요. 이게 문. 아. 네. 손잡이가 벽면을 칠 수 있잖아요. 네. 그런 걸 막아놨습니다. 아, 그 뒤쪽 편에다가. 아, 그쵸. 그러니까는 락 같은 제품. 요게 설치되어 있어요. 독특하네. 자, 이렇게 문 설명드렸고, 이번엔 주방 공간을 살펴볼게요. 자, 컨트롤러 같은 거는 이쪽 벽면에 잘 시공되어 있고요. 요런 세탁실. 문 열시면 여기가 실제 공간이에요. 제가 아까 잘못 설명했네요. 세탁기 건조기는 여기 딱 두시면 좋을 것 같고, 요 수납 공간이 붙박이장이 옥전입니다. 아, 저런 붙박이장이 다 빌트인 안쪽으로 그쵸. 들어가 있어서 공간을 차지하지 않네요. 여기가 살짝 습기가 찰 수 있잖아요. 네. 습기 차는 공간에는 백색 시멘트, 친환경을 딱 시공을 해놨어요. 자, 그리고 냉장고 자리 들어가고, 11자형 주방에 이쪽에 가스 밸브가 있고, 여기 네. 위쪽에 여기 있어요. 이게 가스가 샜을 때 혹시나 몰라서 이런 거 센스 있게 센서로 해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면 가스가 차단이 되겠죠? 자, 그리고 가스 공간, 그리고 조리 공간은 이쪽을 쓰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싱크볼 잘 설치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여기가 결이 일단 좋고요. 광파 오븐도 여기 하나 더 있네요. 오, 옵션 아주 좋습니다. 1년에 1200개 집 속에 하우스마트 하마티비. 부처 이제 송내동이에요. 1호선 중동역은 한 도보로 한 800m 정도 될 것 같습니다. 10분 내로 충분히 이용할 수 있고요. 주거단지가 많은 지역이에요. 거기 안쪽에 들어가 있고요. 차는 앞에 대로변이 하나 있는데 속도가 20 미만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뭐 차가 뭐 확 지나가는 그런 동네는 아니고요. 길 건너편 쪽으로 가셔야지 이제 상권이 메인 상권이 나온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중요한 거 분양가. 보통 이런 하이엔드 형식 아파트가 비싸잖아요. 완전 초대박 깔끔한 하이엔드 형식의 아파트가 오픈했습니다. 자, 오늘 현장이 궁금하시다면 내민번호 꼭 확인하시고 하마티비 대표분 연락주세요. 건조 박가가 친절히 상담 도와드릴게요. 이상 하마티비의 박가였습니다. 박가.